예전에는 영상 제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와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90년대. 안녕하세요. 무명사 노랑겸사입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첨단 기기로 중무장입니다. 한때 얼리어답터라는 단어가 꽤나 그럴듯한 신조어 역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리어답터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가 일찍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시장이 이제 시시각각 새로운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전에 본 적도 없는 이런 상품들을 가장 먼저 접하고 사용하는 사람들 말하죠. 사실 저도 예전에는 얼리 어댑터란 말을 제법 들었었습니다. 1995년도로다 기억을 하는데 아는 분께서 미국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선물을 받은 게 그분이 왜 저한테 그 비싼 선물을 해주셨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애플사에서 나온 뉴튼이라고 하는 이름의 메시지 패드였거든요. 그게 이제 PDA 원조라고 불리는 건데, 메시지 패드 100이라고 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이 PDA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기기가 등장하기 전까지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개인 휴대용 단말기 역할을 해주고 있었죠. 다시 말하자면, 지금의 스마트폰에서 전화 기능을 뺀그 정도의 역할을 해주고 있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때 그 뉴튼 메시지 패드 100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서 진짜 놀랬던 게, 이게 이제 비록 이제 화면은 그냥 흑백이었고, 그레이스케일도 안 되는 흑백이었습니다만, 어쨌든 펜으로 쓸수 있다라고 하는, 디지털 기기인데 펜으로 쓸수 있어 라고 하는 거가 주는 충격이 되게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꽤나 오랫동안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는 PDA는 저한테 필수였었습니다. 심지어 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주제가 개인 휴대용 단말기 PDA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이제 PDA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 업체 한 군데에다가 제가 PDA 관련된 컬럼을 의뢰를 받아서 일주일에 한 편씩 컬럼을 2년 가까이 연재하기도 했었고요. 거기까지였으면 조금 PDA를 잘 사용하는 정도였겠구나 싶겠지만, 사실 저는 2002년도에 PDA와 관련된 서비스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물론 뭐, 그 준비하던 사업은 이런저런 이유를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만, 어쨌든 꽤나 PDA에 많이 빠져서 살았었습니다. 사실 얼리 어댑터가 된다는 건, 남들보다 좀 빠르게 신문물을 만난다는 짜릿한 즐거움을 안겨주는 반면에 늘 항상 지갑이 가벼워진다는 사소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죠. 물론 뭐 요즘에는 그런 얼리어댑터들 중에서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면서 그렇게 사용기를 올리고 이게 수입으로 연결되면서 단순하게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수입을 올리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저는 그 정도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리어댑터 포기하고 난 지금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구매하는 디지털 기기를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나름 얼리 어댑터라고 자부하던 그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그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첨단 기기에 열광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기기가 소개되는 주기도 짧아졌고 기술도 발전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생활에 적용되는 범위가 되게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제 방에 보면 제 책상 위에 노트북 일단 2대, 스마트폰이 공기기 포함해서 3대, 태블릿이 3대,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찍기 위해서 구입한 카메라가 3대가 있고요. 예전부터 사용하던 미러리스 카메라가 2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녹음을 위해서 구입한 마이크만 4대가 있고요. 녹음기는 2대가 있습니다. 게다가 촬영용 조명도 한 대여섯 개 정도가 있고요. 방에는 이제 이 영상 촬영을 위해서 뒷배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그 롤브라인드를 설치해 뒀고요. 삼각대도 항상 방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제이 조그만한 제 방의 이 모습인데,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면 일단 익혀야겠죠. 나한테 잘 맞는지 활용도 해야 되고 사용 방법도 익혀야 되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데까지 열심히 테스트하면서 확인해 봐야 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영상도 찍고 편집도 하고 업로드도 하고 합니다. 저는 이제 외출할 일이 있으면 지금 찍고 있는 이 카메라가 오즈모 포켓 2인데,
이걸 항상 이 마이크하고 같이 세트입니다. 같이 갖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가끔가다 차 안에서 좀 찍기도 하고요. 사실 외출할 때 가끔가다 이 가방을 깜빡 빼먹고 나가면 마치 이제 그 흔히 전쟁터에 총 두고 나온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허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저는 예전에는 영상 제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하고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90년대 말에, 그러니까 97년도쯤에 극영화는 아니고 기업체 홍보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는 뭘 했냐면 컴퓨터 그래픽을 했어요. 영상에 들어가는 컴퓨터 영상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영상을 제작하는 걸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제가 영상 제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었거든요. 영상 제작에 필요한 자료들을 만들었었어도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영상 제작은 그쪽 전문가가 하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저는 극장에서 집에서 TV로 또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강의도 비대면 시대에 맞게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는 도구도 필요하고 그런 디지털 장비들이 이제 갖춰져야지만 되는 거고 저도 영상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영상 찍을 수 있죠. 촬영 영상 편집도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통해서 공개할 수도 있죠. 따지고 보자면 뭐 온갖 잡다한 이런 장비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스마트폰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비대면 시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할수 있거든요. 만능도구죠. 일종의 그 어릴 적에 우리 미국 드라마였던가요? 그 맥가이버라는 드라마. 거기서 주변에 있는 온갖 소품들을 다 이용해서 유명에 빠져나오고 하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우리한테 그런 맥가이버 칼 같은 그런 용도, 심지어 이게 단순하게 위험에서 빠져나온 용도가 아니라 경제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요소를 갖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벌 카메라니 뭐 이런 것까지 필요로 하는 건 정말 필요해서라기보다 어쩌면 욕심일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든 영상 결과물의 품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투자를 하게 만드는 걸 텐데 그런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할때 수강생들한테 꼭그 얘기합니다. 장비에 돈 투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비들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투자하는 건 전혀 현명하지 않다. 당분간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만으로 충분하고 장비 구입은 나중으로 미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꼭 물어보는 게 뭐죠? 그럼 언제 그런 장비들을 구입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요. 이제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꾸준히 운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필요한 장비가 생각이 나요. 그때 알아와서 적절한 걸 고르면 돼요. 라고 말합니다. 필요한 순간이 오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세요.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면 그 장비가 필요해지기도 전에 유튜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최첨단 장비로 중무장을 하고 있는 셈이고요. 당장 필요한 거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뭐 오디오가 형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가장 값싼 핀 마이크 한 10,000원 정도 하는 거 사가지고 스마트폰 연결하면 되고요. 조명이 아쉬우면 일단 집 안에 있는 불 죄다 켜고 환하게 놓고 찍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유튜브 보다 보면 가끔 정말 말 그대로 최첨단 장비로 중무장하고 영상을 만들어 돌리는 유튜브 운영자분들도 보죠. 그리고 그들이 만든 영상이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찍어서 만든 영상하고 억 소리 날 만큼 차이 나는 거는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다만 편집 실력이 좋다라던가 이 영상 촬영하는 어떤 그런 그 능력들이 좋아서 되게 멋진 화면을 담아내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영상 자체가 장비에 따라서 막 어마무시하게 달라지지는 않죠. 그렇다고 한다면 장비에 대한 고민은 이제 접어둬도 된다는 거죠. 사실 제가 몇년 전에 제가 아는 지금 꽤 유명하신 그런 사진작가 분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하고 몇백만 원 넘는 카메라가 찍은 사진하고 정말 다릅니까? 그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사진 자체만 갖고 구분할 수 없답니다. 화각이나 세밀한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서 차이가 나겠지만 어차피 모니터 보면 큰 차이 안 나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그래서 저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이건데 Z 플립 초기 모델이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왜 이걸 쓰느냐 하면 접을 수가 있어서
잡힐 수가 있다 보니까 생각대 없이도 동영상을 찍기가 좋아서 흔들리지 않고 방에서 찍을 수가 있어서 반 잡아갖고 올려놓기만 되니까 그래서 이걸 쓰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들고 있는 최첨단 장비 스마트폰과 친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강사 노랑장이 되었습니다.